자, 이제 5번 타자 위정현 선수를 갑니다. 이 선수가 저희가 첫 타석 때 말씀드렸던 대로 5개. 그러니까 걸리면 그래도 장타 능력은 여전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나가면 감당 안 된다, 저거. 작게! 자, 붙어! 보이면 까버려! 과연 동의대학교가 추격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지. 정윤을 쉽게 봤거든. 우리가 아니고. 아, 한 명만. 어. 코치 가십니까? 있어. 어, 나갈게. 예. 예. 고생하십시오. 승준이가 여기서 좀 도와줘. 됐죠? 네. 같이. 같이? 네. 가세요. 수고하십니다. 코치 가셨다. 어? 아무도 없다, 이제. 가셨다. 저 사회 초과 끝이 났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이 직관경기 때는 이광길 감독대행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성근 감독께서 빠지셨기 때문에 어렵게 오셨는데 지금 스케줄 때문에 다시 또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러면 지금부터의 감독대행은 누구냐? 이제는 이태근의 팀으로 바뀝니다. 이태근의 데뷔군요. 이태근의 감독대. 거기다 승리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5회 전에 가셨으니까 승리하게 되면 지금은 이강길 감독대행의 승리가 아니라 이태근 감독대행의 승리가 됐고요. 이태근을 뺏어먹는 거 잘하네요. 괜히 그래도. 아니. 우와, 감독대행도 뺏어먹네요. 네. 가자. 2점 차 가자. 2점만 더 되자. 네, 2점 뽑으면 바로 몸 풀러가. 3두 타자는 최수현 선수입니다. 네, 이정수 선수는 깔끔하게 막아준 게 본인의 역할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이루수 발 맞추면서 기다립니다. 일루에서 원아웃. 자, 이제 타석에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야식, 야식, 야식! 됐습니다. 직전 타석의 타점으로 시즌 10타점을 기록하게 됐고요. 타율은 지금 어떻게 돼요? 타율은 아직은 이해할 때예요. 이게, 이게! 강하게 돌려봅니다. 와, 좋아하던 거. 아, 볼 좋다! 투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는 거. 잡고 가자, 잡고! 아, 당겼어요! 아, 당겼어요! 오, 잘 잡았어요! 레드, 레드, 레드! 아웃 아니야? 아웃, 무조건 아웃. 아웃이야. 오늘 비디오 판독. 자,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어요. 공 타이밍이지. 조금 애매. 내가 먼저 밟았다 이런 확신은 없어. 아, 다리 안 나가네. 이 정도면 내가 이겨야 되는데. 네, 평범한 1루 땅볼이 이 베이스 커버 약간 늦었기 때문에 1루 이 본인이 베이스 태그를 하려다 보니까 네. 겹치는 상황이 됐는데 넥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네. 동 타이밍이 됐어요. 어, 아, 베이스를 아웃이네요. 밟았네요. 네. 네, 헬로에서 아웃으로 판정이 바뀝니다. 이제 투 아웃입니다. 형, 내놓고 아웃이었어. 아, 그래? 야, 이거는 1루수가 정말 완벽한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